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시장 안에서도 여러 이슈들이 있고 미분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분양가 인하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집값이 주변 시세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를 인하를 하고 만약 인하의 요구가 잘 받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약에 대한 해지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배경과 어떤 흐름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 이곳에 뭐 시공사, 시행사 또 신탁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곳에다가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해지를 좀 요구를 하는 거겠죠. 또는 분양가 인하를 요구한다든지요. 아마 후자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행사 쪽에서는 뭐 의견을 지금 당장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 분양가 자체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9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다음 59제곱미터는 한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수준 정도였는데 그 계약금 10% 정도를 고려를 해 봤을 때 뭐 전체에 되는 그 계약금 규모가 한 2에서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가구 수가 한 95가구 정도 되고 여기서 65가구 정도가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근데 이 요구 자체가 왜 일어나고 있냐면 대구시 안에서도 지금 할인 분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도된 내용 보면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 자이르네라는 곳도 1년 동안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최대 25%까지도 할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가 지금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계속 집이 가격이 떨어지고 할인 분양하게 된다라면 차라리 이거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단지 분양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세 빠지죠. 다른 데 15%, 25% 빠진다라고 하면 내가 온전히 그 분양가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상당 금액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양 단지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되는 은행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단지 같은 경우가 1년 전에 중도금 지급일이 2022년 2월 14일이거든요. 근데 금융기관도 정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은행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분양률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회수에 대한 그 안정성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그 공개를 요청을 해봤는데 이 분양률 자체 보니까 뭐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데 상당 부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시공사하고 시행사는 뭐 금융기관을 알아보겠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공사 시행사 측에서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명이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수백억씩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손해를 보더라도 아마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양받은 쪽이나 또 시공이나 시행사 측에서도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이나 좀 밝은 미래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대구에서도 수십 가구가 미분양이거든요. 그럼 미분양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금융비용이나 이자들 계속 발생될 거 아니야? 그럼 고정수입 날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시행시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금도 묶이게 되고 다른 주택도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적정한 안에서 타결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제는 뭐 분양을 받거나 투자시장을 임했을 때는 굉장히 좀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대출에 대한 금리라든지 공급 물량이나 또 본인이 그 노려보고 있는 분양단지 앞으로의 미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투자를 임하거나 실거주를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하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분양 관련돼서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